8만 명이 사는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만든 괴물 상품, 생활형 숙박 시설이 2,000호실 넘게 있습니다.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에 생숙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의 공급량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생숙 공급이 더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생숙은 이행강제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수한테 권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확 식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제2의 코엑스라더니 곡소리 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별내에서도 생숙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생숙이 베드타운에 잔뜩 지어지게 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생숙은 바닷가를 낀 여수나 해운대, 안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만 추려도 만 가구가 넘습니다. 문제는 별내 신도시는 이런 바닷가는 고사하고 박물관을 포함한 제대로 된 관광시설 하나 없는 곳입니다. 곧 개통하는 8호선을 제외하면 교통망도 안 좋습니다. 숙박업 수요가 전무한 곳인데요. 숙박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별내 신도시에서 2020년 전에 지어진 생숙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충족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남양주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별내에서는 이런 생숙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합니다. 생숙 입주민들은 영하 10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 촉구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숙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생숙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생숙은 잘 아시겠지만 2012년 도입된 서비스드 레지던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에 있던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서비스가 한국에도 등장했고 관광 수요가 늘수록 같이 증가했습니다. 없던 게 생기면서 관련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몰래 쓰는 경우가 많았던 건지 2010년 대법원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선 숙박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과는 완전 딴판인 상황인데요.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서 레지던스를 부활시켜줍니다. 생숙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시설은 상업지구에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별내 신도시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별내에는 상업지구가 딱 별내역 근처에만 있습니다. 쇼핑몰을 유치하려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땅인데요. 실제로 원래는 이 중 5개 부지에는 판교의 알파돔 시티처럼 메가볼 시티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됐고 2017년 부동산 디벨로퍼 화이트 코리아가 이 땅을 다 샀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권을 넘겨받은 셈이었죠. 그런데 이 땅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 역세권에서는 오피스텔이 많은데 여기는 오피스텔 대신 생숙이 있는 이유입니다. 별내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화이트 코리아가 산 가장 넓은 땅 말고 다른 상업 용지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2000년대 초반 별내 지구 개발 당시 정해졌던 것으로 남양주시가 2013년쯤에 부지 하나에는 오피스텔을 가능하게 바꿔준 것 말고는 상업지구에선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들은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지어서 판매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게 가장 수익이 남지만 아파트도 비슷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없으니까 차선으로 이걸 선택한 겁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에 피트니스 클럽과 사우나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요. 주차 대수도 호실당 한 대로 생숙치고는 매우 넉넉하게 좋습니다. 홍보 문구에도 주거시설 문구를 썼고 혹시 숙박업소로 쓸까봐 분양자들한테는 주거사용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막는 사람도 없었고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메가볼 시티를 샀던 화이트 코리아도 생숙 분양을 준비합니다. 법에서 생숙을 상업지구로만 제한했던 이유는 숙박시설이 아무래도 학습 환경을 좀 저해하거나 불건전한 면이 있어서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허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물론이고 비아파트인 오피스텔까지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결국 2021년 국정감사에서 생숙 지적이 나옵니다. 집처럼 생겼지만 전매나 청약이 가능해 특혜를 누린다는 건데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생숙은 오피스텔처럼 취득세를 4.6%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는 앞으로 생속에선 주거가 불가능하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소로 쓰라고 합니다. 생속은 준주택도 주택도 아니지만 주택처럼 쓰이니 규제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이나 제주도, 인천 남동구에서는 아, 여기는 집처럼 쓰는구나, 뭐 숙박업을 하는구나 조사를 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변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특례 부칙에 날짜만 있고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토부도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마쳤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줬습니다. 용도 변경 기한이 10월 14일까지라고 알려졌지만 그게 접수 기준이 아니었던 건데요. 수능 접수 기한이 있지만 그 전에 수능 접수를 완료하지 않았으니 시험을 못 본다는 그런 황당한 말입니다. 남양주시는 최근에는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소유주가 직접 시청에 와서 서류를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땅집고 취재 결과 관리인은 선출된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민원 때문에 업무가 안될 지경이지만 1,700여 명이 다 직접 시청에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도 여전히 생숙을 허가해준다는 겁니다. 한화건설은 별내 신도시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땅에 또 생숙을 지을 예정입니다. 남은 땅에도 생숙이 들어선다는 말이 나와서 주민 반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숙을 짓게 해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8호선이 개통하면 장기 투숙할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숙은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서 고분양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자가 생숙을 얼마나 싸게 임대해줄지 의문입니다. 초역 세권이지만 공실폭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동시에 모두 숙박업을 해도 문제입니다. 임대업체를 통해서 관리한다지만 실상은 무인텔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오피스텔로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특혜 의혹 때문인데요. 주거형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의 70% 정도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생숙 가격이 확 오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생숙이 오피스텔이 됐다고 가격이 뛴 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숙 자체가 워낙 투기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어서 현재는 이걸 오피스텔로 바꿔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생숙을 만든 사람은 있지만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생숙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국토부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